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공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인하 시장님을 모시고 2023년 다음 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참석하신 예민을 다음 연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연장 변학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과의 대화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 소개에 앞서 시장님 또 시의원님께 다음 연 방문을 환영하는 꽃가와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하십시오. 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끝으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 따뜻한 감동의 행정을 펼치고 계신 정인하 광역시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역과정에 힘쓰시고 계신 도시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라남도 우리의 강정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시 후에 조혜영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강양시 후에 서영대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강양시 후에 박철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기반장님과 사회단 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경 아파트의 정기근 회장님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서울에서 출입을 받아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이국당협의회 광양시의회 장목주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상 다음면 일군대 강미경 중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무역 김정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 발전협의회 박호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노인의 광양시의회 화합부의 김호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미자협의회 장영생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실 사업단 선임원 한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연구회 정민환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회 조상현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세 안정훈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명을 지도자의 수석반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마을군의 신경의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의 김태문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대선농어지의 장순덕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문대 강성환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안안전회의 정남호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육성 유천희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김진권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금천 메아리권 최영재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원로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홍영 전 농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용환 전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안시 출발하여 광양시 국소과장님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안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이원규 시인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매체들에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과 위상 모두 소개해 드리고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거나 남다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고 계시면 시험발전 이공대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야외권행위원회 위원장 최영재님 시장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표창회 제127호 금천미아리권행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특히 금천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셨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단행시장 정인화 경찰연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임명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주의소 대표 정영석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창태 제128호 신안주의소 대표 정영석 귀하께서는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마을의 각종 대사에 솔선수범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귀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단양시장 정인화 경찰연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전인환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다음 연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연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과의 대화자리를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또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네 분 모시고 그리고 또 다음 면 기관 당체장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말 힘없이 달려갔고 그 결과 또 시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면민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늘 최대한 서비스 봉사를 정성스럽게 해드리자는 마음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면이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다음 면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긴 면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진강이 곁에 흐르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순박하시고 좋은 분들만 다음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합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선진강 매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선진강 매화축제를 4년 만에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기울였고 또 특별히 다합 면민들의 정성과 협조 덕분에 상황리의 매화축제가 끝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인파인 122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다합면이다. 다합면 중에서도 매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꽃축제로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더 알차고 또 잘 정리돼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면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광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양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한껏 높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순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을 걱정해 왔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작년에 인구 순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순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감소를 더하다 보니까 이제 참으로 어떻게 이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지, 어떻게 이 붕괴되는 인구를 막아야 할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인구 붕괴, 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대처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또 대처에서 또는 외지에서 우리 광양으로 찾아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타지에서 휴퇴근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긍지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도 타도시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자, 조금이라도 나은 행동을 하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의 통계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양의 인구가 1,6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영광에 300여 명 늘고 우리가 1,600명 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전남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인구 감소 내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시장인 저나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다음 예민을 바라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위기의식을 현실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창하는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단독이 아니고 항상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 결론 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로 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문화예술관광 이쪽에도 우리가 산업뿐만이 아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로 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3월에 산기온 안전도시 전국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전남, 전북에서 유일하게 A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민들,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우리 시와 함께 노력해준 결과다. 산기온 안전도시가 이제 자꾸 이쪽을 타고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안전한 도시 방향으로 가자, 이런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강한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작년에 그 총명에 이어서 이제 강릉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식장에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밝혔던 게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산업과 관광산업을 진행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산업은 이제 제철이라든지 항마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미래의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앞서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 바로 신산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산업 중에서도 우리 광양에 가장 적합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리고 수소 산업입니다. 물론 뭐, 데이터 산업이나, 또 드론 산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 광역이라는 환경에 가장 맞는 그런 산업에서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작년에 2차전지 소재 산업의 하나인 양극재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준공이 돼서 지금 생산을 한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비롯해서 수산화 유품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이렇게 생산품들, 소재 산업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수소 산업, 이제 세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들은 이제 제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이 무엇보다도 요구가 되는데, 수소 산업은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을 또 우리가 앞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노력한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도시로 저희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산업들을 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생산 전 과정 후 과정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시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양도 산업도시가 부족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산업단지를 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립니다. 광양처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도시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전국에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건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광양같이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역시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용토를 확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지를 확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광양제철소 동호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동호원은 광양제철소 제철산업만 들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로 보고 저희는 그걸 풀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수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앙부처를 정말 많이도 하고 건의도 하고 국회도 가고 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국무총리께서 동원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 규제를 풀겠다, 이 상반기 내에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산업입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런 신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소산업이나 2차전지 소재산업이 입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법률 시행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급한 지역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동용 국회의원도 법을 개정하도록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국무총리 약속한 대로 이 산업 입지가 마련이 되면 이제 약 4조 4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산업이 또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한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수 순천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광양은 도대체 관광객이 뭐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광양이 사실 순천만이나 순천만 습지나 여수 바다 같은 그런 관광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백운산이나 우리 섬진강 중요한 관광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처럼 폭발적인 그런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앉아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익숙하진 않지만, 새로운 것, 우리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야 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위부터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건강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선진강권하고 그 다음에 중마동권, 광양군권이 그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새로운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랜드마크 계획은 뭐냐면 초거대 이수신 권역은 철통상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우리 광양이 이순신 장군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요, 세계 해전사에서도 가장 큰 영웅, 가장 싸움을 해전을 잘한 영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의 해전 끝에 전사를 한 것이 바로 노량 해전입니다. 마지막 해전이죠. 그 노량 해전과 해전이 일어났던 노량 해역과 우리 광양 해역이 바로 맞닿는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광양은 또 각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남 자수사로 부임했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협격한 정원을 세운 분이 우리 광양군이 계십니다. 바로 그 당시 현감을 지냈던 어영담이라는 현감이십니다. 이분이 물대의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물대를 알면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어두웠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대에 맞춰서 지금이 공개 갈 때요, 지금이 후퇴할 때요, 이런 조언을 이순신 장군이 했던 분이 어영담 현감이고, 그것이 바로 연전연승의 비결이다 하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광양에는 세계 최대의 제철수가 있습니다. 이 광양에서 생산되는 제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연결시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고대 이순신 장군 철통상이라는 랜드마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광이라는 것도 그냥 특이한 차별 세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말하는 삼최, 최고, 최대, 최다라는 삼체 원칙을 활용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크기만 세운다고 해서 다 되냐? 그거에 안 됩니다. 이 크기만 세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군 동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전선기념관도 만들고 저런 넓은 공간도 만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도 만들어서 좋은 미술품도 전시하고 또 카페도 만들어서 또 뭐 숙소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그러한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고 거대한 책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광양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민자로 할 겁니다. 이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사적인 영역인 기업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민자로 기업들과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그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브라질에 가면 예수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면 천사가 있고 천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가면 거대하고 징기스칸 동상이 있고 파리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이 나라의 랜드마크들이 1년에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좀 크게 보자는 얘기죠. 그냥 조그만한 머리터 수준 그것은 관광지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좀 발상을 전환해서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우리가 관광 매력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욕심이 많아서 좀 말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전혀 말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제 욕심껏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충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나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제 욕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말을 이 정도 마치고요.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도의원님 쉬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렬 도의원님 오셨는데 저분이 그 도 위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옛날 시의원도 하셨고 도의원을 또 한 번 하셨죠. 또 지역구에는 또 새벽부터 기회를 부리지 않고 다니신 분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다른 분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기사님이에요, 기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경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광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소리를 크게 듣는다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주신 우리 시장님과 강기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로 저는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 시장님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우리 신산업 유치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발굴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우리 여기는 지금 농업농촌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농촌 농민들에 대한 정책도 변함없이 정책 추진해 주시고 또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도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을 좀 펼쳐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농사철인데도 우리 민민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뭐 당분 이래도 어렵지 않을 때가 없다고 그래요. 당분 이래도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항상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보내는 농업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 쓰였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의원님 최근에 말씀을 듣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가 가장 넓은 분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민과 대화할 때 3분의 2 정도로 같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순서가 아니고 조금 뭐 서로 신랑이 하나 그런 건 없어요. 양보하시는 마음이 가능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원래는 선수가 제일 높은 분 먼저 선수와 같은 연령이 높은 분 먼저 차인데 조혜영 의원님이 이제 다섯이고 여러분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문제 많이 했습니까? 예. 제일 의리 있는 우리 박철수 의원을 제가 먼저 한번 시켰거든요. 먼저 좀 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그러면 나는 뭐냐고 중간에 있는 서영계 의원이도 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영계 의원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니까 1번으로 인사 말씀 오시라고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운운도 운운이라면 운운도 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매화축제에 122만 명이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3일을 나눠서 축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소멸되어 간다고 했어요. 우리 광탑의 매실 고장인데 광탑의 매실 축제장도 매실이 소멸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뭔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다른 데는 입장료를 받아요. 다른 축제장 같은데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다면도 꽃축제 입장료라도 받아서 매실 나무를 더 심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매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 나름대로 저도 그런 것을 우리 다음에 오면은 매실고장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중간중간에 고목이 되어서 배워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도 가장 넓은 지역, 가장 긴 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길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 다음 연민들께서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시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성심터널입니다. 새벽부터 지역구에 있으시면 빠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 성심성으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년 정치 예리한 짝이 없는 박칠수 의원님의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 의원 박철수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시민과 대화가 지금 7일 일정인데 오늘로서 5일째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우리 거부동부터 해서 제가 지금 총 6군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진상표 놓고 보따를 한 6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진 찍을 때만 주시고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주신 꽃다발은 꼭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입국에 가져와서 외상지 방에다가 입구에 포장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세은배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참 다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매화축제를 했습니다만 예, 속담에 제주는 공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인프라를 조성을 한번 해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번뜩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막 고심만 한다고 해서 그 생각 떠오르지도 않고 저도 좋은 거, 또 앞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대부분 안 보고, 이제 영화 찍듯이 그냥 나름대로 상상의 나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논민분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저와 같이 공유해서, 다음 면을 위해서, 또 방향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다음 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 박조수와 함께 이 관심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안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언론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머릿속에 박칠수 분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연출된 거 아닙니다. 연출된 거 진짜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조혜영 의원님 별명이 소리 없이 강하다. 예. 혼자서 잘 다녀요. 정말 민원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오시는 겁니다. 가만히 얘기해 주신 곳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이 전부 이야기 해가지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우리 박철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많이 됐는데, 짜증이 나갈 건 됐구만요. 아니, 여러분, 앞에 우리 시장님, 의원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걱정글도 이야기 주셨고, 앞으로 발전 방향도 말씀 주셨고, 저희들이 하여튼 벌써 뭉쳐서, 다음 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늘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면 기부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하여튼 다음에 발전되게끔 주민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어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뉴스 이경훈 대표님 받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받다는 건강 신우신 이지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건강만 신우신 양재생 기자님, 연합인기의 문성 PD 대표님, 네, 저기 중앙에서 지금 카메라 만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곳 섬진마을 출신이죠. 광주구의 김대수 차장님이 특별히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 두 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재경, 다음 년 향후 회장님이신 장진근 우리 회장님하고 정진근 회장님, 정진근 회장님하고 김대수 차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민선 8기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시장님, 본인님, 시원님께서는 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햇살처럼 따사롭게 시민들의 일상이 화상의 빛나기 민선 8기 광양시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광동시내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기 위한 힘찬 고향에 동행해 주십시오.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 어려운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광양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광양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양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해 갑니다. 세계 최대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을 통해 광양시는 국내 2차 전지 고재의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감과 동시에 원료의 공급에서 가동, 소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방향을 향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나갑니다. 세풍산단 개발 가속화, 공무원 산업 단지화로 신산업을 육성하며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길러내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광양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철강과 흑마의 도시로 광양시를 설명하기 어딘가 부족합니다. 민선 8기에 예비 문화도시에서 품격 있는 법정 문화도시 광양을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광양 관광 진흥계획 수립으로 광양 우권의 대문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관광의 후대를 구축하고 중막 권역은 구봉산 중앙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직접화된 관광단지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대학교와 망덕구구 일원에는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섬진강 자전거길 체험으로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갑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교육호남의 중심지 광양은 이순신 장군 외란의 중결지로 충해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1위 제철도를 보유한 철강의 도시입니다. 이에 광양시는 충과 철의 이미지를 담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컨셉으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최고, 최대, 최다 삼최 원칙에 기반한 광양시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의 천만시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관리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아동과 청년, 장년과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갑니다. 출산 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사후조리원 설립, IT홈센터 확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아이 돌봄 체계를 마련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장애인, 어르신,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한 사람의 시민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공적 복지를 실현해 갑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제 구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고층권 생활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수, 도시 바람길 속 등 다양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폐기물 중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친환경 소각 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양시의 오랜 영원히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미소 짓는 도시 광양은 입체적인 청년 출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역 청년과 동행하기 위해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우수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광양 청년 포털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갈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분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공급해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처와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농촌 사회를 위한 복지 정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빈틈없이 담아내 감동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과 눈을 맞추고 공포를 나란히 걷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환한 일상으로, 빛나는 내일로, 따뜻한 감동 시대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정황에 대하여 주의 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화협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1월에 61억 원을 투자하여 신화협력센터 건립, 매실 체험 관광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업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사, 금천, 평촌, 동동, 원동, 고사마을 등의 마을 안길과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합지 5동 5천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금천 2, 하철 1원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삼수발로 11.8km와 배수지 한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화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고사리 1원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4.5km 통합하수 처리장 그리고 중계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제철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섬진강 1원에 84억 원을 투자하여 제척자원 보존과 생태계 구축, 브랜드 개발, 그리고 어업 기반시설 등록 등 준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섬진강 제척자리 선틀 어업 후 3개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도화학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원리 380-1번지 1원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길 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1년에 9개 사업 492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민 약속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올해 다음면에서 다음면님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인심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동 상황을 사진 슬라이드로 감상하시겠습니다.